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K야. 자, 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왠지 기분이 좀 좋아요. 잠은 비록 좀 일찍 깨고 설쳐서 조금 신체적인 컨디션은 그렇습니다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걸 보니 오늘 좀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뻥이 납니까? 자, 전일 미국 시장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어저께 0.70%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래 윗꼬리 달면서 조금 혼조세에 가까웠습니다만 실적 호조 발표난 기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IBM이 9% 이상 상승,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5% 상승, PNG 4% 상승, 이렇게 실적 호조세 때문에 상승 마감했다. 그리고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입니다. 0.08% 상승. 그리고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62%로 좀 하락했고요. 자, 독일과 유럽권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독일은 지금 여기 차트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깨졌던 전저점 이 부근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심한 조정은 아니고요. 양호한 조정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영국이 지금 노딜 블랙시트, 그러니까 블랙시트를 탈퇴함으로 해서 조건들을 합의를 하면서 EU하고 좀 탈퇴를 해야 서로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블랙시트 의결이 의회에서 영국 하원에서 지금 부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차하면 기한 내에 제대로 된 협상안 내놓지 못한다든지 하면 노딜, 그러니까 아무런 협정 없이 그냥 탈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EU와 관세 동맹은 어느 정도 유지하자, 그런 게 반대파 블랙시트를 탈퇴하는 것을 반대하는 반대파의 주된 요지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조건 없게 되면 이제 관세 다 물어야 되고 EU하고 경제협정이 돼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도 다 이제 관세 같은 걸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영국의 상당한 경제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블랙시트 반대하는 강경파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메이 총리를 불신임하자 한 것 투표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불신임은 부결이 됐습니다만 상당한 영국이 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브렉시트 탈퇴하게 되면 큰 영향권은 없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영국에 수출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몇%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향은 좀 미미할 수 있으나 저번에 뉴스를 접했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무관세로 수출하던가 한 10% 정도 관세 우리도 매겨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자, 오늘은 어차피 뉴스부터 먼저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야간 선물 이어나가야 되니까 야간 선물부터 합니다. 자, 야간 우리나라 선물 시장 마이너스 그냥 0.04 보합입니다. 왔다 갔다 좀 했죠. 자, 미국이 조금 올랐는데 물론 나스닥은 뭐 별로 오른폭이 없습니다만 다우존스가 올랐다 하더라도 장중에 우리나라 좀 먼저 선반영하면서 오른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서는 그냥 별 반응 없이 끝났습니다. 왔다 갔다 몇 번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기영님은 선물 옵션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런 논리들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옵션은 횡보해버리면 프리미엄 다 까집니다. 그래서 콜옵션도 까지고 풋옵션도 까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됐다. 전일 외국인이 771계약으로 매도했는데요. 장중에 만계약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자, 전일 특이사항 좀 이따 한번 짚어볼 텐데요. 기관은 현물을 대량 매수, 외국인은 선물을 대량 매수하고 개인이 풋옵션 그리고 매수 그리고 대략 45억 규모 그리고 선물 매도를 하는 것을 그냥 조지기 위해서 위로 땡겼기 때문에 어저께 대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에 완전 펀치를 먹이면서 개인 투자자 혼란에 좀 빠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닥터 K는 그 상황에 대해서 풋옵션 늘어나고 매도세 개인이 늘어나면 올라간다는 그거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금 가격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있고요. 아, 오일도 조금 상승 이후에 지금 살짝 조정 국면에 들어있다. 어저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과 여러분 8시 40분 오전 8시 40분과 오후 8시 40분 이제 닥터 K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밤에 8시 40분은 제가 고정을 짓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시간 나는 대로 8시 40분쯤에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들어와 보신다면 분봉 매매에 대한 여러분 스케일 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 상담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저께 한 100만원 정도 수익 나는 거 여러분들과 같이 보여드렸는데 어저께 완전 초단타 스캘핑으로만 어저께 일관했습니다. 어제는 자 그리고 동시효과 큰 전광판으로 보면서 뉴스 브리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민연금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주주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 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데 의결권 좀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좀 시사하고 있는데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 재벌 위주로 재벌 대기업 위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경제정책 내지는 그런 세제 혜택을 오히려 대기업에만 주는 그런 행태였는데 이제 정부가 좀 교체되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여러가지 소득 주도 성장 내지는 뭐 여러가지 잘한 점 있고 못한 점 있다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러한 부분 도입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는 게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위에 따라서 의결권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만한 배당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족벌체제처럼 오너들이 좌지우지하는 이 행태는 결코 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 없고 주주들한테도 좋은 영향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뉴스 한 두 가지만 더 뭐 크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만 키움증권이 이제 채권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제3인터넷은행 3월 중에 인가 신청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증권 분야 외에도 이제 좀 더 금융 분야에 광범위하게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 뉴스 봤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주 상당히 지금 조금 흔들림이 있는데요. 4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되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다는데 실적 발표와 같이 주가가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실적 개선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인지는 이제 발표되면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자 엔터테인먼트 주 우리나라 K-POP 방탄소년단 빌보드 두 차례나 1위를 하면서 새롭게 또 K-POP 열풍이 불고 있는데 국내 3대 기획사 SM 그리고 JYP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차세대 아이돌 그룹 육성을 하고 있고 닥터K가 그래도 가수 출신 아닙니까 그죠? YG 엔터테인먼트는 YG 보스캄을 통해서 신인 보이밴드 지금 출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JYP는 트와이스를 잇는 이츠 맞죠? 이츠라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 걸그룹 지금 론칭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M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룹 Y인가? 그런 그룹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차세대 주자들의 얼마나 인기를 얻어서 매출로 연결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뉴스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로 좀 하십시오. 자 현재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약세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전기전자는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반도체 괜찮네요 일단 그죠. 조선주 강세 출발 예상. 건설 현대건설 또 추가 어저께 추가 매수 두 차례 했는데 오늘 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야. 그죠?
자동차 오늘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급할 거 없어요. 좀 늘려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통신주 그동안 단기 낙폭 좀 있었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키움증권 야 뜨고 있어요. 키움증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증권주는 저는 키움증권에 좀 솔직히 관심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도 키움증권 지금 HTS 쓰고 있는데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키움증권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HTS 인터넷 은행도 좋고 채권 판매도 좋은데 원래 주력이던 HTS 개선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좋은 점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사장님 조금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자 이제 바닥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증권주가 딱히 뭐 증권주 금융주 이런 거 별로 은행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제 살짝 돌아선다면 또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제약 셀트리온도 일단 뭐 강보합 정도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어저께 와 놀랬어요. 그죠? 시총이 제법 큰 종목인데 관리 대상 지정된다? 근데 재빨리 반등세 나오는 거 보니까 루머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 당분간 관심 꺼내서 빼겠습니다. 괜히 이상한 이슈 있는 거 들어가서 물리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종목이 하나뿐인 게 아니거든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 좀 해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뿐인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남북경협 자 현대로템도 들어갔고요. 에코마이스터 들어갔는데 뭐 이거는 약보합인데 오늘 남북경협이 현재 동시효과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수소차 일부 뭐 강세 약간 약세 그죠? 엔터주 약간 반등 그리고 춘절 2월 4일입니다 중국의 춘절 휴가 기간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면세점 뭐 신세계 호텔 신라 그 다음에 카지노 그 다음에 여행 관련주들 이런 하나투어 모두투어 좀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략 그렇게 짚어가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이 왜 안 열려있지? 카카오톡 좀 열고요. 무료 채팅방인데 성의있게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인데 조금 놀랄 정도로 날아가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무료의 수준과 다르다고 저는 확실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료방에도 뒤지지 않는다. 저는 자신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장의 흐름 아까 대략 말씀드렸고 자 닥터케이 종목이 좀 더 집중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흐름들은 마감 시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닥터케이가 충분히 말씀 많이 드렸고 나중에 종목 보다가 한번씩 짚어나가도록 하죠.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친구 맞다. 눈치챘죠? 이야 역시 그죠? 닥터케이 눈치가 빨라. 부산에 한번 놀러 양산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니면 부산에서 한번 만나든지 닥터케이도 부산 고향입니다. 자 셀트리온 죄송합니다. 자 셀트리온 올라가야 돼요. 그죠? 19만 4천원 밑으로 쳐지면 손절할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먹는 겁니다. 간단해요.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먹는 거 아니면 잃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더 뭐 포장해서 이야기할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대웅제약 좀 올라가자. 참 애미기고 있는데 외국계 매수세 들고 있고 별 무리 없는데 그죠? 자 삼성 SDI 여기 그죠? 추가 매수했고 이거를 팔아라 그러던데 야 제 눈엔 사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팔아라 그러더라고요. 야 완전 거꾸로 이야기하던데 한번 볼게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자 현대건설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건설을 주력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 위로 올립니다. 셀트리온은 세 번째로 내려와 비중 그렇게 많이는 안 실었으니까 셀트리온 네 번째로 내려와라. SK이노베이션 야 또 빠지나. 자 조금만 더 지켜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 셀트리온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대웅제약, 보합이고, 현대건설은 상승 출발하고 있고, SDI. 자, 다시 처음부터. 현대건설, 무리 없고요. 홀딩하십시오. 이거는 짧게 짧게 안 들어갑니다. 그냥 홀딩합니다. 대웅제약, 홀딩, SDI, 홀딩, 셀트리온, 홀딩.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77,500원 깨지면서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일단 손절입니다.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조금 지켜봐. 너무 세게 던지지 말고. 그죠? 이거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밑으로 약간 깬 척하다 들어올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유연하게 접근합니다. SK 이노베이션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큰 부담 없어요. 일단 에코마이스터 일단 양호하고요. 일단 자 현대로템은 야 올라간다. 자, 0K야, 현대로템은 알아서 해. 이거 올라간다. 이거 너무 쉽게 던지지 마. 지금, 남북경협 쪽으로 약간, 테마 다시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 종목 위주로 봅니다. 셀트리온, 현대차는 아니고, 자, LG 디스플레이도 아니고, SK 이노베이션, 대웅제약, 현대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대웅제약, 그리고 대용제약 있죠. SK 이노베이션, 셀트리온. SDI를 봐야 돼, SDI. 자, SK 이노베이션은 177,500원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손절 고려할 겁니다. 야, 대웅제약이 참 한번 싹 반등해 주면 좋은데 참 그죠? 마음에 안 들게 하네요. 그죠? 코스피 0.04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SK 이노베이션 조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건설. 셀트리온, 대웅제약. 자, 시장이 강보합 정도니까 지금 현재 눈치 보고 있어요. 삼성 SDI도 아직까지는 뭐 무리 없어요. 자, 외국인 600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820억 매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 좀 넣고 있는데 기관이 잡아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반대 포지션 많이 잡거든요. 선물을 사게 되면 현물을 좀 팔고 현물을 사게 되면 선물을 좀 팔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반대에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코스닥 0.28 상승, 코스피 0.08 상승 중입니다. 자, 중요 체크리스트. 오늘은 전일 여기 한번 눌려줬던 저점 여기 부근 2122안 깨고 마지노선
2116 그리고 2100 정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양봉세였으니까 위로 올라가면 좋겠다.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 여기 120일까지도 충분히 가능성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여기 집중되어 있는 이평선 집중되어 있는 여기 구간 그죠? 안 깨면 좋겠고 지지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코스닥 오늘 역시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매수세 들어와야 돼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좋다는 의견 아직도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HTS 제가 좀 조정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진행해야 되는데요. 지금 밤늦게 또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체크를 잘 못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요. 한 80억 규모 코스닥 프로그램도 매도세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환율 닥터케 어저께 수표 바꿨는데 내려갔네. 이거 정확한 거 알 겁니다. 이거 좀 이따 딜레이 이거 그거거든요. 자료거든요. 야, 이거 이제 지워도 되잖아. 지워도 되고 그죠? 환율 차트도 저쪽으로 넘깁니다.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현대건설 강세 출발하고 있고 대웅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상승할 것 같다 그랬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이노 SK이노베이션만 저점 이탈 강하게 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홀딩입니다. 이걸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어. 아, 여기 들어있구나. 정신이 없어. 자, 혹시나 궁금한 종목들이 있으시면 올려놓으십시오. 제가 시간이 되면 살짝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딴 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하고 같이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요. 궁금한 종목들 혹시 있으면 올려 보십시오. 자, 장 초반 선물로 지금 선물이 약간 밑으로 외국인 때리고 있어요. 셀트리온 오늘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자, 대웅제약 지금 큰 전광판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IT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같이 올라간다면 대웅제약도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현대건설 뭐 보합권에서 지금 유지 중이니까 매수 단가 위에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SDI 아직까지 플러스권이고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 약간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어요. 자, 더 좋기로는 여기 안 깨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더 좋습니다. 외국인 좀처럼 현물 매수세 줄이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인다. 어저께 살짝 던진 거 있는데 기간이 4,450억으로 오히려 크게 받아줬기 때문에 어저께 수급 양호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을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를 했습니다. 1,700개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고 전일 개인들이 풋옵션 많이 샀어요. 자, 지금 현재 콜옵션 매수해둔 부분 어저께 살짝 매도 나왔고요. 풋옵션 어저께 보면 많이 샀어요. 50억 가까이 사다가 결국 손들었거든요. 손들기 전까지 끝내주게 땡겼어요. 선물 매도 개인이 했고 풋옵션 매수 45억 정도 규모 가니까
그냥 죽으라고 때렸어요. 그리고 아이고 형님아 잘못했다 하니까 살짝 그래? 하면서 15규모까지 놔주면서 어저께 개인은 하방으로 질렀던 개인은 어저께 폭망한 하루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지 갑니다. 닥터케이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셀트리온 접근했습니다. 일단 브로스건 진입했어요. 자,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지금 폭탄 돌리기처럼 많이 낙폭 과대한 종목들, 업종군들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닥터케이는 간파했거든요. 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19만 9천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자, 짧게 20만 3천 들어갔다가 20만 깨질 때 손절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타는 거 보고 20만 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뭐 그래 잦은 매매 아니야. 잦은 매매가 아니라 저점 깨지는 거 보면 던진다고요. 1.5% 손절했는데 6% 먹으러 간다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다시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라는 생각 때문에 하락하는 시그널 다 넣었는데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듣기 싫으니까 손가락 밑으로 꽂고 하던데, 과연 어떤 말이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인가? 다시 한번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장기는 하락 포인트 넣으면, 시그널 넣으면 그냥 패스해도 된답니까? 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먹어낼게요. 1.5% 까지고 다시 먹어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8% 먹어내고요. 다시 청산하고 여기서 8% 바로 먹어내고 1.5% 손절 이후에 다시 죄송합니다. 1.5% 손절 누적으로 그러면 18%에서 16%에서 3% 빼면 그죠? 13% 정도 수익인데 이번에 또 들어와 또 수익 나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제안을 드려볼게요. 외국계 메릴린치 들어오네요. 플러스 기관이 요새 좀 들어오고 있어. 그죠? 이거 슬슬슬슬 사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는 게제 생각이거든. 제 생각입니다. 밑으로 추가로 깨지려면 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물론, 테마색이 보호 예수 물량 또 풀린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패대기 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쇼커버링 물량도 넣고, 닥터K처럼, 저점 매수 물량 들어온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또 IT 전기전자 또 올라가네요 참 딴게 참이 아니라 씌워줄 때는 SDI가 올라가고 이제 딴게 올라가니까 SDI가 조금 주춤합니다 아직 던지지 마세요 SDI 던지지 마십시오 이건 좀 지켜봅니다 쉽게 안 던집니다 2차전지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 관심 종목군입니다. 아직까지 거의 보합 내지는 약간 손실인데, 그죠? 여기서 사 들어갔으니까 얼마입니까? 한 1, 2천 원 손해입니까? 너무 바다닥거리면서 던지지 마십시오. 1%도 안 빠졌어. 닥터케이가 워낙 단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빠진다 싶으면 던질라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버텨낼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는 홀딩을 하는 거, 홀딩도 잘해야 돼요. 그죠? 자, 포트폴리오 양호. 여기 위에 상단인데, SDI 하나, 그리고 이노베이션 조금 비실비실, 나머지 브로스건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와, 경록 미쳤어. 야, 참. 조비. 저, 안 되고 올라가네? 어쩔 수 없어요. 남북경협 들어가 있잖아, 우리는. 현대건설, 현대로템, 그 다음에, 에코마이스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됐지, 뭐. 그죠? 많이 먹어야 꼭 좋습니까? 이 봐봐. JJ 지금 쫄아가지고. SDI도 홀딩 맞죠? 그죠? 홀딩 맞다. J야. 잠깐만요. HLB 이야기도 있는데, 위에부터 먼저 좀 보고요. HLB는 안 좋다 그랬어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위에 좀 볼게요.
셀트리온 홀딩입니다. 21권까지 들어갈 거예요.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먹자. 가자. 셀트리온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 진짜 손가락 밑으로 꼽았던 사람들 있죠. 먹어내는 거 보여드릴게. 몇 번 보여드려야 됩니까? 그죠? HLB는 별로예요. 20일 못 넘어가면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원성님은 중국 재외국민입니다. 여기 헝기님은 말레이시아. 우리 3개국 지금 동시 보고 있어요. CJENM 약세입니다. 가지고 계시죠? 별로예요. 전에 드렸던 전략 그대로 지속. 20일 깨지면 안 좋다 생각하시면 돼요. HLB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20일 못 넘어가면 안 돼요.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가자. 셀트리온 방송에 올려놨습니다. 20만 매수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별무리 없어요. 외국계 메릴린치가 들어왔습니다. 발음 괜찮습니까? 메릴린치. 자, 현대건설 자 주력이에요. 이거 중장기로 끌고 가도 된다 그랬어. 분명히 그죠? 외국 애들이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 쫄지마. 잔파도 다 피해내. 그냥 홀딩. 어디까지? 65,000원과 7만원 선까지 다 홀딩. 나 2차 북미 회담한다. 그 다음에 답방이 있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많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 돌려냈어요. 이제 돌파하고 이제 초입이에요. 들고 가십시오. 쉽게 떠니지 마세요. 대형제약 플러스 전환 하고 있는데 좀 가자 위로. SDI 쫄지 말고 들고 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못하지 않다. 추세 SDI가 돌파해냈다. 위에 이평선 있습니까? 오일선 이거는 금방 들락날락하니까 별 신경쓰지 말자. 약간 쳐져도 그냥 홀딩할랍니다. 던지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 전략은 홀딩입니다. 60일 깨기 전까지 홀딩할랍니다. 그 이전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쫄여서 던지고 싶으면 던지시고. 원래 본인들 자금 아닙니까? 그죠? 저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자, 현대미포, 대우조선해양, 현대중업. 자, 비교적 고점 부위에 있고 그냥 추세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업종이긴 한데 들어가긴 좀 애매해요. 자, 서종원님 방송 난중 보신다면 홀딩. 삼성중업 홀딩. 건설주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자, GS건설. 이야, GS건설 관심있어. 바로 여기 상단을 딱 올립니다. 이미 있다. 있긴 있겠지. 여기 있었네. 그죠? 빼고 그러면. 와, GS건설도 관심 가지십시오. GS건설 눌림목 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45,500원. 자, 45,000원 정도, 46,000원 정도 적당하니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돌파 오늘 첫날이에요. 약간 눌려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46,000원 정도 관심 있어요. 현대차 실적 발표 날 맞고. 예이야, 셀트리온 간다. 삼형제 간다. 자, 다 20일권까지 열려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외국계 매수세. 아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왜 공매도 뭐 청산물량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서 공매도 때렸던 거 걷어들이는 거 들어올 수 있어요. 셀트리온도 자 2%대 수익 나고 있습니다. 창이 야우 반장 질렀는데 이야 월급 3번 타겠다 이번에. 예야우. 거품 묶게요. 나중에 올라가면 무작정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봤냐면서 보여드릴게요. 말로만 안해.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별로 걱정할 게 없는가 하면 시장 판단이 어느 정도 됐어요. 뭔가 불안하지 않다는 거.
시장이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선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파는데 개인이 사주면 좀 곤란해. 그런데 기관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별로 불안할 거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이런 시장 판단 바탕되어 있고 풋옵션 또 개인들이 미련하게 또 풋옵션 들어오네요. 상방이 더 많거든요. 여기 121까지 2168까지 갈 가능성 더 높아. 그러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빠지지 않는다. 그죠? 30억 40억 막 늘어나면 땡큐. 자, 전일 풋옵션 때렸던 거 미련 못 부리고 물타기 들어오는 물량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죽으라고 더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 추워. 선풍기 틀어놨거든. 아유 미치겠다. 추워. 껐습니다. SDI. 아 참. 다행히 이노베이션 좀 반등합니다. SDI 그냥 마음 편하게 가요. 그냥 그렇게 죽을 종목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판단한다? 시장이 또 좋은 마당이기 때문에 크게 죽을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락한 추세를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돌파했어. 눌림목을 적당하게 받고 있는데 밑에 이평선이 4개나 있어요. 뭐 박살난다고요? 그러기보다는 반등 시도가 한 번씩 넣을 거기 때문에 3번 기법 1번 첫 번째 지지권 샀으니까 약간 밑으로 쳐질 때 60일까지 쳐줘도 반등 시도 넣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끊고 나오면 별로 손실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목 되게 안 좋네요. 셀트리온 한번 가자. 닥터K가 그래도 셀트리온과 바이오주 셀트리온 보초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 셀트리온 때문에 닥터K 방송 보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도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의 특징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은 붙들어두고 나머지는 조금 조정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싶고 남북 경협 쪽으로 매수세 좀 오늘 들어오고 있다. 2차전지와 수소차는 이제 달라들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제가 체크 안 해봤습니다만 고점 부위에요.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나요. 우리 산업 앞에 이 은봉 떨어지는 순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뒤늦게 시장에서, 그죠? 뉴스에서 수소차가 어쩌고저쩌고 뒤늦게 따라 들어간 거예요. 벌써 한 달 전에 벌써 시작했었어야 됩니다. 물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꼭대기에서. 큰일 나요. 남북 경협. 현대건설 왜 미냐? 상관없어요. GS건설도 좀 관심 있어요. 외국계 매수자 들어오고 GS건설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 제법 있어요. 현대건설은 외국인 그냥 쓸어 담는 종목이고요. 절대 쉽게 던지지 마세요. 절대 쉽게 던지지 마. 들고 갑니다. 대웅이 플러스 내고 있는데 참 지지부진하네요. 그죠? 이거 저 2월 2일인가 그죠? 미국의 FDA 통과인가 그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FDA 맞습니까? 어쨌든 그죠? 대웅제약 전에 듣기로는 그냥 옵더 레코드입니다. 발음 별로네. 대웅제약 직원들도 많이 사고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입니다. 대웅제약의 나름대로 제가 주가의 흐름으로 판단해 볼 때는 급락했는데 급등시켜버리고 밑으로 까지는데 재빨리 들어올리고 왔다갔다 잘 안 까지고 분봉해서 마지막에 자꾸 들어올리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자꾸 들어올리거든요. 컨트롤하고 싶어 빠졌으면 박살나야 돼. 대번 들어올립니다.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있다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SDI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일단 아직 하지 마세요. 조금 길게 들어갑니다. 시장이 그렇게 안 나쁘기 때문에. 던지고 나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봅니다. 아, 60까지 떨어진다면 리바운드 나올 때.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팍 빠지지? 그죠? 외국계 SDI도 외국계 매수세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2차전지에 상당한 강점이 있거든요. 그죠? 현대건설도 나쁘지 않고, 그죠?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대웅제약 좀 가자잉. 대웅제약 오늘 뭐 그만 수급, 그죠? 외국인 지속적인 관심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죠? SDI 그냥 패스하십시오. 그죠? 너무 쫄지 말고 굳이 던져야 되겠다면 던지십시오. 제 의견은 더 홀딩입니다. 그렇다 해서 나중에 빠졌다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버틸 만한 구간이다 이겁니다. 꼭더안 빠진다가 아니라. 셀트리온 멜린치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야, 일단 20일까지 노립니다. 20일에서 튕겨 내려오면 청산. 그게 아니고 이래 장대 한번 세우면 안 던집니다. 60일까지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10% 수익이에요. 10% 며칠 만에. 닥터케이는 대형 우량주로 한 8, 9% 정도 먹는 게 특기예요. 꼭 저걸 먹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죠? 주력으로 끌고 가는 건 현대건설, 대웅제약, 셀트리온이지, SDI하고 이노베이션 이런 건 약간 사이드입니다. 그죠? 많이 안 실었어요. 그죠? 사사사 계속 안 했어요. 어저께 굳이 20일에서 땡긴다면 팔고 나니까 땡기네요. 그럼 사보든지, 그죠? 그러니까 살짝 들어간 겁니다. 야, SDI 좀 빠지긴 빠져. 야, 에코마이스도 뭐 양호 한 편이고요. 현대로템 알아서 잘 하고 아직까지 나쁘지 않으니까. LG화학 들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던데 뭐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근데 SDI가 왜 이렇게 빠진대? 여기가 지지권인데 좀더 지켜봅니다. 자, 시장을 갑자기 밀어버립니다. 외국인 매도를, 선물 매도를, 강화하면서 지금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자, 여기 지켜야 돼요. 여기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 밀리는 틈을 타서 개인은 잽싸게 풋옵션, 차익 실현 내지는 던졌네요. 그죠? 자, 46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누를 줄 모른다. 핸드폰 보고 계신다면 중단에 있는 실시간 채팅 꼽표 오른쪽 중단에 있는 거 꼽표 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좋아요 있습니다. 누르시고 잘못해가지고 옆에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셀트리온으로 매기가 좀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죠? 제약바이오 너무 낙폭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추세가, 그나마, 셀트리온이 한번 들을만 한 정도는 돼요. 좀 시원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장이, 그죠?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시원하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흔들어 대요. 완전 주도 업종이 지금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이 업종 같다, 저 업종 같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가는 업종이 잘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쭉쭉쭉 가줘야 되는데, 닥터K가, 진가를 발휘할 때는 추세장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주도주를 잘 잡아내거든요. 그러면서 그쫙 끌고 가가지고 먹는 게 특기인데,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네요. 됐고 괜찮아. 팔아도 상관없어. 현대건설 있으니까. 현대건설 추매요. 이제 봤거든요. 현대건설 지금 살수 있습니다. 재성님, 사고 싶으면 지금 사세요.
Right now. 대놓지 말고 시장가. 어저께 SDI, 뭐야, SK 하이닉스 던지라 그랬는데 올라가서 뭐 좀 어떨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차익 실현한 거 아닙니까? 손절 아니죠. 그런 거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팔았다. 그 돈으로 여기 질러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현대건설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밑으로 안 빠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뭐 그죠? 그만이에요.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됐다? 끝난 거 아니고 눌려주고 이제 돌려내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팔고 난 다음에 좀 올라갔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트리온 간다이 4,000원 플러스. 일단 저번에 3,000원 까진 것보다 지금 플러스 나고 있어요. 4,000원 플러스니까 손절을 왜 손절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손절해도 수익 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잠시 한번 보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현대건설 추가하고 싶으면 하세요. 살수 있는 위치입니다. 건설주 GS건설도 반등하고 있고 남북경협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많이 못 샀다. 지금 좀 실어주세요. 비중 30%까지 앞전에 샀던 분들도 30%까지 정도는 살 수 있어요. 현건 추가 매수 가능. 야, 셀트리온 가자 그래. 좀 가자. 지금 단기 고점에 지금 왔거든요. 여기 뚫어야 돼요. 뚫으면 더 위로 갈 수 있어요. 쫄지 말고 들어갑시다. 그냥 패스하세요. 여기 20만 9천원 21만원권 정도 목표치로 일단 갑니다. 그거 뚫으면 위로 더 열려 있습니다. 22만원까지. 자, 쇼커브릭 만약에 세게 들어오면, 그죠? 그동안에 셀트리온 매도 때려가지고, 공매도 때렸다가 급반등하면 와다다다닥 쇼커브릭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땡큐! 하고 딱 받아가면 됩니다. 대용제약, 야 진짜 흔들림 심하네.
힘들게 하네. 대응 제약도 제법 들어가 있는데, 그죠? 여기 지키는 게 중요해요. 18만 2천원. 이것도 쉽게 안 던집니다. 야, SDI 좀 밀리고 있고, 이것도 쉽게 안 던진다 했어요. 외국인이 선물 살짝 들어줍니다. 한번 패대기 쳤거든요. 위로 땡겨, 기관이 땡겨줬는데 패대기 안 쳤어요. 기관이 주도하는 듯 하다 결국은 외국인이 주도하거든요. 보십시오. 궤적이 외국인하고 패대기 치니까, 외국인 패대기 치니까 쭉 빠지죠. 기관이 받아줘봐야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좌지우지한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자, 그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2,000명 돌파했어요. 서울 강연에 할 겁니다. 2월 16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냥 종목 한두 개 주고, 그냥 주식 시장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 말고요. 확실한, 자, 매매 스킬들, 팁들 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 댓글 남겨주시고, 자, 선착순입니다. 지금 7명, 지금, 신청하셨어요. 45명만 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공지란에 있으니까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카페 주식 아카데미,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치면 나오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회원으로 가입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 지지하면 문제없어. 외국인이 들어올리죠. 여기 안 깰 가능성이 있어. 왜? 자기들 현물 사고 있거든. 950억 사고 있어요. 밑으로 조지면 시장 흔들흔들하면 대형 우량주 위주로 외국인들 접근하기 때문에 또 지수 흔들흔들 해져버리면 또 힘들어져. 그러니까 되게 심하게 밀기보다는 적당히 움직일 가능성 높다. 밑으로 팍 깨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 높다고 전망할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 조건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세 950억 들은다면 갑자기 패대기 쳐가지고 마이너스 간다? 그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오늘 현물 매수세 들어올 가능성 높아 보이고 선물을 1800 계약으로 2000 몇백 계약입니까? 2500 계약 정도로 패대기를 치면서 잠깐 흔들어주고 자 놀래서 던지는 사람들 그죠? 자 이제 던졌냐? 하고 난 다음에 땡길 가능성이 있다. 선물도 플러스권으로 확 전환할 수도 있어요. 지금 40분밖에 안 됐어. 몰라요. 장 초반에 한번 흔들었기 때문에 더 죽이려면 여기를 깨려면 확 더 때리면서 뭐 4,000계약, 5,000계약을 때려버리면 밑으로 빠지는데 끌어당겨요. 그죠? 당기면서 지수 반등 시도 간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총 상위 종목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셀트리온 지금 양호한 추세고 그죠? 자 저점 매수 확실하게 들어갔어 이번에는. 그죠? 고점 매도 깨질 때 매도하고 다시 타이밍 넣었을 때 매수하셔라. 그것이 잘한다. 잘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고요. 딴 거는 다 비실비실한데 셀트리온 삼행제만 지금 괜찮습니다. 바이로메드 하고요. 야 바이로메드 이거 참 겁나서 못하겠어. 근데 처음에는 관리 종목 된다는데 뭐하러 위험 부담까지입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셀트리온 대웅제약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다시 보합권으로 땡겨 올렸고요. SDI 약간 비실비실하는데 뭐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지지권이에요. 쫄지 마십시오. 그죠? 이 60일 깨지고 120일 깨지면 손절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죠? 딴 거에서 좀 적당히 먹어내고 현대건설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셀트리온 플러스 아닙니까? 그리고 뭐 대용제약 약간 마이너스. 그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주에 지금 GS건설도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굳이 크게 처져야 될 이유 없습니다. 양봉 딱 박았거든요. 오늘 적당히 끝나고 내일이라도 강하게 갈 수도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쉽게 던지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가십시오. 시장 외국인 현물 매수세 들어올 때까지는 쫄지 말고 들어가자. 어떻게?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 막 사들어오고 있네. 한 달 두 달 아닐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쫙 사들어오면서 코스피 반등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겁 안 내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신다. 7번 눌러 예이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예이야님하고, 아, 아까 누구더라? 버디님입니까? 메일로 소개 글 좀 남겨주시고요. 자, 분봉, 5분봉에서 코스피 20일, 60일 인근에서 장대 양봉 박으면서 올라갑니다. 밑으로 안 쳐져요. 쳐진다 그랬습니까? 지지권에서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 잘 잡아낸다고, 닥터K가. 왜? 닥터K는 선물 옵션을 13년 이상 했어요. 여기에서 엄청난 수업료 냈습니다. 그죠? 올라간다고 쫓아갔다가 까지고 밑으로 세게 빠지나 싶어서 푹 때리면 위로 들어올리고, 여기서 엄청난 패착들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페이크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느 정도 간파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지수의 향방을 맞춰낸다면 다른 종목들의 업종 대표주들 군으로 어느 업종이 순환매 들어온지를 또 잘 간파하니까 수익날 확률 높아요. 대체적으로 잘 맞춰내고 있습니다. 검증해보시고요. 그렇다고 100%는 못 맞춰냅니다. 어떻게 100% 맞춰냅니까? 그죠? 그럼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쭉 끌고 가면서 누적 수익을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잘하는 매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보냈으면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지금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3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11 상승 중이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0.5, 0.7 이런 식으로 좀 하락 강화되지만 않는다면 양호입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죠? 여기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위로 땡겨주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120일이 다음 저항권이거든요. 지금 60일을 좀 깨긴 했습니다만 재빠르게 반등 시도 논다면 양호한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를 안 깬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확 땡기면서 시장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을 매수세 아까 900 얼마였지 않습니까? 1000억대로 또 늘어나가고 있어요. 한 50억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현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추세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120일까지 정도는 열려있다. 코스닥은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남북경협 지금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밀리네요. 이거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바깥에 있어서 핸드폰밖에 못 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핸드폰에도 관심 종목군들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쭉쭉쭉 돌려봐야 돼요. 지금 남북경협 아까 장 초반에 강했는데 또 좀 밀리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의 시총 상위권을 좀 강하게 들어올리고 나머지 주춤한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시고 기관 외국인 수급 유효하게 양호하게 들어온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닥터K 방송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하고 있고요. 장중 스팟 시간 대응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오후 8시 40분 닥터K 타임은 8시 40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고정적이진 않습니다만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방송인데 들으면 하시다 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시고요.
같이 보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있거든요.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있는 닥.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